서울시 산하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그 중에서도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환자들로 넘쳐납니다. 119 구조 차량이 한 남자를 싣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행색이 초라한 남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져 옵니다. 아니, 파출소 앞에. 약주 드셨어요? 예. 어제 수급비 나왔을 텐데. 그쵸? 어제 수급비 나오지 않았어요? 대개는 언제 가실 거예요, 중화동은? 원래 오셨고 분이세요? 네,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자주 오신다 그러면은 몇 번 정도 오신 거예요, 벌써? 일주일에 세네 번씩은 오세요. 저분이 흔히 그냥 부르시는 단골. 네, 그냥 이 얼굴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어디예요, 여기?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네. 아니 오늘은 또 어떻게 하다 오셨어요? 예. 어디 아프셔가지고? 몸이 아파요. 몸이 다 아프세요? 네. 식사는 하셨고? 못 먹었어요. 아유, 며칠이나? 열흘 동안이요. 열흘 동안 굶은 이 남자는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노숙인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심한 발작과 호흡곤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강도 높은 약을 투약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차도가 없자 기도에 인공호흡용 관을 연결하는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해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전용 병동을 만들어 입원 치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미요? 한인분? 제가. 노숙인들이 이곳을 자주 들락거리는 이유는 이곳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나가셔갖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루 아침에 안 좋아져갖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안타까우시겠어요. 경찰은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를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노숙인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 치료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의료원은 노숙인 전용 병동을 마련해 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 또 한 명의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 옷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금 여인숙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술 한 잔, 약주 한 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누구한테 맞으셔가지고 정수리 부분에 열상이 한 8cm 정도 있어가지고 좀 돈 지불할 능력도 안 되시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잠깐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환자분 이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 이름을 몰라요? 스칼프라.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아파요. 아파요. 브랜드 찍어봐야겠네. 엄마 아프죠? 아파요. 뭐에 부딪혔는지도 기억 안 나죠? 아 기억 안 나요. 각목으로 맞았어요. 각목으로 맞았어요? 네. 내가 누워 계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만. 뒤에까지. 10cm 넘겠는데? 잠깐만 여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만이 아니네. 아저씨 몇 대나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죠? 두 대 맞았는데 이렇게 찢어졌어요? 응. 두 대를 어떻게 맞은겨? 어휴 다리를 닦고 알겠어. 피를 하도 쏟아갖고 거기서 피 흘린 거 아니고 머리에서 쏟아진 거요. 이제 머리 뼈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고요. 뇌 사진도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외과 쪽 진료도 봐야 되니까. 이곳에 오는 환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상 일반 병원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노숙인 환자를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노숙인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은 이곳 서울의료원을 포함 9곳이 전부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숙인 환자들은 계속 이들 공공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119. 진료 받으실 거예요? 아, 나 입원해야 돼. 어지러워요, 나. 오락가락 하시면서 막 처음에는 머리 아프시다, 또 가슴 아프시다, 만지면 여기저기 다 아프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엄마, 아버지 찾으시고 노숙인들 분들이 다들 저러신 상태들이 많아요. 술을 오래 복용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 군병! 아, 역시 옛날에 군병 갔다 온 사람이구나. 지금 방에 많았어요. 지금 예. 네, 술독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안 간 거예요. 집에 가야 돼. 나! 김성! 나 해병대 출신이야. 옛날에 그냥 옛날 얘기잖아. 한 시간만 있다가 가세요. 아, 아니요. 여기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유, 안 그래요. 한 시간만 쉬었다 가세요. 아유, 왜 그래요? 보호자도 없고 저렇게 나가면 다치고 지금 119 경찰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보호 목적으로라도 일단 펴놔야 되는데 저런데 본인이 이제 술 먹은 상황에서 이제 이성적 판단이 안 되니까 더 난리치는데 그걸 믿고 보낼 수도 없고 답답하죠 사실은. 공공병원에서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건. 힘드시겠다. 네, 쉽지는 않지만 뭐 어쩌다 저분들이 여기 아니면 설 데가 없는데. 몇 시간 후 어느 정도 진정된 환자가 퇴원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하철 차비 줘서 보냈어요. 지하철비 1,500원. 봉화산역 가서 타고 가시라고. 조금 쉬었다 나가셔서 마음 좀 모으시죠. 네.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완전히 깬 건 아닌데. 저런 거 아니고 소주 먹고 오는 거 아니지. 지금 또 소주 먹을까 봐 걱정해요. 저 가서 저렇게 먹고 또 와요. 집이 천원인데.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병원. 그럼에도 공공병원이 운영되는 건 노숙인처럼 우리 사회 밑바닥으로 떠밀려진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공공병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공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